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라며 청와대가 노영민 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보냈던 것 보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공문을 슬며시 회수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쉬쉬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잠시 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빚진 게 많다라며 그를 두둔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 검찰 내부에서 첫 사직서가 나왔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에 그리고 검사 내전 베스트셀러의 작가로 유명한 김웅 검사가 이번 청와대의 사실상 검찰 인사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과감 없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김웅 검사의 이 사표를 던진 글에 현직 검사들 수백 명이 실명으로 지지글을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의 행동에 대해서 초법적인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검사들의 시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인사안 가져오라는 윤석열 초법적이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희 돌직구쇼 조응천 의원, 검찰 출신의 조응천 의원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검찰 관례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안을 가져와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논의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씀이 관행을 모르고 한 말씀인지 알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년 회견에서 윤석열이 프로세스를 역행했다, 초법적이다라고 비판을 한 건데 검찰 관계자는 역행이 아니라 오히려 순행이다라고 맞받아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이 고초를 입고 내가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라고 밝혀서 지금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눈을 가린 채 마음에 빚을 지고 있다라고 사실상 그를 두둔한다는 해석입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도 분석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검사 내전의 저자로 유명한 김웅 검사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검찰 개혁은 사기극이다.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공권적 명령은 거역하라. 김웅 검사가 사직서를 던지면서 이런 글을 남기자 검사 460명이 실명으로 지지한다라는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일선 검사들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비애가 가슴에 맺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기극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검사들이 지금 김웅 검사의 글에 동요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검사 내전의 저자 김웅 검사의 사직서와 글 내용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사실상 야당을 겨냥해서 일하지 않는 국회는 총선 통해서 달라져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 심판론, 선거가 다가왔는데 새해 기자회견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야당 심판론을 대통령이 제기를 했다. 한겨레신문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말로만 어렵다고 일하지 않는 국회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 책임을 다 못해 송구하지만 손뼉치고 싶어도 한 손으로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진 한번 보실까요?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신임 총리에게 악수를 했고 이낙연 총리는 물러나면서 악수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에 교체되는 두 명의 총리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라는 이른바 공익운동을 펼쳤지만 기소당해서 재판까지 갔던 이른바 배드파더스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고소됐는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드파더스 측은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나쁜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이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배드파더스를 고소한 측은 무분별하게 개인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명예훼손을 입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양측의 주장에서 법원은 배드파더스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물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 전원이 무죄로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례적인 판단이 나와서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한 것에서 전격 해제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전쟁 휴전 신호탄이 쏘아올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산 대량 추가 수입을 약속한 중국의 합의 파기를 막기 위한 포석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양국 간의 긴장이 조금은 완화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영국이 이번에는 맥시트가 뭐냐면 메간 엑시트를 합친 신조어입니다. 해리 부부가 왕실 독립 선언을 한 뉴스. 문제는 돈이다. 후속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마클 왕손비가 주도한 반란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왕은 그래 니들 나가 살아라 독립을 수용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독립을 선언한 해리 부부의 생활비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국 왕손들은 생활비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써왔는데 왕실에서 나가면 그 세금에서 못 쓴다라는 것. 뭐 본인들이 스스로 땀 흘려 벌어서 써야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현 정권의 검찰 인사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사직서를 낸 날이니만큼 오늘은 법조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세 명의 법조인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저희 돌직구쇼에 새로 합류하게 된 정혁진 변호사 나왔습니다. 장혁진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아, 정혁진 변호사군요. 그리고 검찰 출신의 민주당의 소신파 국회의원, 이분의 선조에는 조광조가 있습니다. 조홍천 의원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전 비대위원 출신 이수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세 분의 법조인들 모시고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제 왼편에 두 분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앵커 출신 한양대학교 장희영 교수님과 그리고 공인노무사 이관수 노무사 모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도 공개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460. 댓글이 460개나 달렸습니다.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 교수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선입니다. 시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검찰 인사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을 바라보는 시선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합입니다. 수합, 교체. 정세균 총리, 이낙연 전 총리 포지션이 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사이에 지역구 선거운동 사무소를 물려주니 많이 뭐 약간의 마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재 돌직구쇼 오늘 중요한 뉴스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공건적 명예 거역하라, 항명하라. 검사 내전의 저자 김웅 검사가 이번 정부의 검찰 인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련 없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사표를 던지면서 남기는 글에는 통상 진정성이 담겨있다라는 말도 있는데, 과연 그가 어떤 글을 남겼고 현직 검사들 460명이 이 같은 학살급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인사 후에도 실명으로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 초유의 일입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 개혁은 사기극이다. 김웅 검사. 저도 사실은 집에 이 김웅 검사가 쓴 검사 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재밌게 읽었고 베스트셀러로 잘 알려진 김웅 검사. 검찰 조직 내에서 이른바 정치 검사 안 한다 라고 선언을 했던 사람으로 유명한 김웅 검사. 어제 항명성 사표를 냈습니다. 정부 여당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다가 지난해 7월 연구직으로 좌천이 된 바 있습니다.
김웅 검사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검찰 개혁은 거대한 사기극이다. 이 정부의 검찰 개혁 목적지는 중국식 공안 국가다. 돌직구를 막 날리고 있는 겁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 개혁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에겐 검찰 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 공화국이다.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 평생 명랑한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라고 글을 남겼고요.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 대신 평생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말자. 봉건적 명예는 거역하라. 라는 글을 남기고 사표를 던졌습니다. 검찰 출신의 종천 의원님. 김웅 검사 아시죠? 네, 뭐 잘 알지 못하지만 압니다. 어떤 검사였습니까? 김웅 검사는. 검찰 대선배로서 볼 때. 아, 우선 굉장히 그 명랑, 자기가 명랑하다고 그러는데 예. 진짜 명랑하고 영혼, 그러니까 자유로워요. 어디 묶여있지 않고요. 그리고 정말 권위와는 완전 거리가 먼 그런 검사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업무에 그 실무를 담당한 또 부장검사이기도 했죠. 예. 김웅 부장은 제가 알기로는 검찰을 이렇게 막강하게 그냥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예.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수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과 권한이 분배 조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게 촘촘하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게 설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경찰에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 개혁에는 우선 자치경찰제의 실효적 도입과 그 다음 정보경찰의 문제점, 그 다음 세 번째가 그 높은 고위직 행정경찰의 수사 관여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같이 발동이 돼가지고 경찰의 문제점도 해소하면서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또 지금 송치 안 하는 부분,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했던데. 김웅 검사 말이 맞습니까? 그럼 지금 쓰고 있는 글이 다? 그 제 페북에 다 썼던 얘기입니다. 그럼 김웅 검사 말이 다 맞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과 거의 비슷해요. 예. 김웅 검사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소신 있는 생각을 가진 분이 왜 사표를 내는 겁니까? 아마 국회에서 월요일 날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동안에 검찰 쪽 얘기에 대해서는 뭐 저 예. 기득권 지키기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평가절하를 하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좌절을 느끼고 사표 낸 거는 특히 뭐 봉건적 뭐 지시에 대해서 항명하라 그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최근 추미애 장관이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총장이 제 명을 거역했습니다. 막 거기에 상당히 뭐 충격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지금 김웅 검사는 단순히 이 검경수사권 조정뿐만 아니라 그 글에 남긴 내용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중국식 공안국가다. 집권세력의 권력 연장이다.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봉건적 명을 거역하라. 이 문장에 현직 검사 460명이 실명으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마음을 지금 이 한 문장, 봉건적 명을 거역하라. 이 한 문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봉건적 명을 거역하라.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추미애 장관의 발언 중에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직접 들어보시죠.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총장이 제 명을 거역했다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마치 답변이라도 하는 듯 김훈 검사는 사표를 던지면서 봉건정 명을 거역하라라고 한 겁니다. 현직 검사 460명이 실명으로 댓글을 달며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 반응들을 보면요. 동감한다라는 지지 댓글이 460여 개. 전체 검사 2,150여 명 중 최소 20%가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고 있어요. 차장급, 부장급, 2차 보복인사 단행 시 검찰 집단 반발 표출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 내용 볼까요? 형용할 수 없는 비애가 가슴에 맺힌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부당한 명예는 거역하겠다. 거대한 사기극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검찰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대표, 리더, 지도자 등으로 불리는 이들은 핑크빛 미래 제시를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닥칠 잿빛 현실은 모르거나 외면하는 듯하다. 문제는 김웅 검사가 사표를 던진 당일 다른 검사들도 사표를 던졌다는 것. 조국 수사에서 파생된 상상인 그룹 수사를 이끌던 김종호 부장검사도 사표. 의사 출신 2호 검사 송함섭 서울서부지검 검사도 사표. 사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이수희 전 비대위원님. 조직에서 누군가가 사표를 던질 때는 네. 상당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표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지금 던진 것 같은데 김웅 검사의 글을 보면요. 대통령이 직접 밝혔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거 거대한 사기극이다. 거대한 사기극이다. 거대한 사기극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추악함에 복종하지 마라.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 지금 사표를 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됐을 땐 이 정도가 아니었었죠. 예. 그런데 검찰하고 경찰에서의 그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그리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고 뭐 하여간 이런 내용의 건강 수사권 조정이 되는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면서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또 그 즈음에서 지금 그 어제 이렇게 그 실무 그러니까 중간 간부급 검사들이 지금 그 사의를 표명을 한 겁니다. 그 중에서 김웅 검사가 이제 공개적으로 뭐 물론 검찰 내부 그 저 내부망이긴 합니다만은 공개적으로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과 청와대에 대해서 이런 조치는 부당하다. 예.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국민이 본다는 얘기예요. 말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건 아마 이게 시행이 되면 2, 3년 안에 아주 그 일선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올 겁니다. 그거는 책상 앞에서 자꾸 수정하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일을 해본 사람들은 이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특히나 김웅 검사의 경우에는 이전에 지금 법무연수원 교수 이 직 이전에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업무를 했었어요. 예. 거기에서 김웅 검사가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그래 검경 수사권 조정 좋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10만 명이 넘는 경찰 조직의 그 방대한 조직과 또 정보과 경찰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뚜렷하게 구분도 안 가는 이런 조직에 대해 조직의 그냥 수사 종결권이나 지금과 같은 그런 권력을 주는 것은 위험하다. 그 심지어는 그 중국의 공안 얘기까지도 나왔어요. 그 공안 중국 공안처럼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치 경찰이 우선 돼야 되고 사법 경찰 한마디로 수사하는 경찰하고 우리가 도로에서 마주보는 그런 그 교통 정리하고 하는 그런 행정 경찰하고 구분이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보 파트를 어떻게 견제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그 같이 조정이 돼야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나마 계약이 아닌 상황이 되는 건데 문제는 경찰 조직에 대한 어떤 그 개혁 법안도 개혁도 없이 무슨 검찰 힘 빼겠다는 거기에만 집중해가지고 지금 그 견제받지 않는 어마어마한 10만 명이 넘는 조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김웅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지금 사표를 낸 상황인데 지금 이제 1월 달이 원래 1월 말 정도 되면은 검찰의 그 정기 인사는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기는. 그럼 이제 인사가 있고 나면은 뭐 사표를 내시는 분도 있고 하긴 하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앞에 뭐 진지한 얘기를 하다가 좀 여담을 해서 죄송하지만 이 나갈 수 있는 분들은요. 그 나가서 개업했을 때 그 잘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사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부글부글 끓지만 또 사표를 막 못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 변호사도 그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요. 이것도 잘 나가던 사람이나 사표를 내는 거지. 부글부글 끓지만 참아야 되는 검사들은 또 참는다는 거죠. 사표도 못 내는 검사들 많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사표가 곧 뭐 사표 내는 사람들의 수가 그러면 검찰의 반발 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 이 프로스에 있는 저 댓글 360개가 넘는데 그 이거는 실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프로스에 저건. 그러면은 그게 2,000명이 넘는 검사 중에 거의 20%가 넘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청와대나 법무부 장관이나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사표도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변호사 개업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 잘 나갈 수 있을 때 사표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그건 본인 판단일 거고요. 예. 김웅 검사가 검사 내전을 썼지만 검사 내전을 쓰기 전부터 검찰 내에서는 글 잘 쓰는 검사로 유명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검사 내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안에 있는 검찰 내부에 있는 이야기를 의미하는 그런 내전이란 의미로 그때 쓴 건데 제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전쟁, 내전, 시빌 워. 예. 이거를 갖다 촉발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검사 내전의 저자가 내전을 촉발시켰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검사 많지 않아요. 예. 옛날에는 이제 조응천 의원님 하실 때는 한 1,000명 있었을 거고요. 지금 많이 늘어가지고 2,000명 좀 넘어요. 한 2,200명 조금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제까지 460명이니까 오늘 넘어가면 한 500명, 600명 될 거란 말이에요. 예. 최소한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갖다가 표명하는 검사가 전체 조직의 30%가 넘는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건 큰 반향이 있다 이 이야기인 거고 제가 봤을 때 김웅 검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검찰개혁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다.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앞뒤가 안 맞냐면 검찰청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가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일반 형사부가 할 일이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부패, 공직자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범죄 이런 데 검사가 집중을 하고 경찰이 나머지를 하라.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특수부가 강화돼야 되는데 오히려 특수부를 갖다가 없앴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검사한테 불려가면 뭘 쓰냐면요. 피의자 신문 조서를 갖다 쓰거든요. 근데 지금 현행 여태까지 기존의 형사소송법에서는 그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가 아주 강력한 증거 능력을 갖고 있어서 예. 이거를 피의자가 피고인이 됐을 때 부인을 못하게 됐는데 이제는 부인할 수 있게 됐다고요. 다시 말해서 공판부가 강화가 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형사부가 그 오히려 축소가 돼야 되는데 강화가 되고 특수부가 폐지가 되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번 정부의 검찰 개혁은 앞뒤가 안 맞는다. 앞뒤가 안 맞죠. 예. 논리적으로 좀 맞지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제 김웅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좌절감을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웅 검사의 글에 대해서 법조계 세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아끼던 이 후배 검사의 사표와 글을 과연 윤석열 총장은 어떤 심정으로 봤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검난 조짐 속 후배를 다독인 윤석열. 물갈이 인사 이어서 수사권 조정 이후 내부 메시지가 나왔는데 어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들 상대로 강연을 했어요. 윤석열 총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도 바꿀 것은 바꿔나가야 한다. 다독이는 메시지죠. 너희들 마음 잘 안다. 하지만 일단은 우리도 바꿀 건 바꾸자. 바꿀 것 바꾸더라도 헌법 정신을 지켜내는데 검찰력을 집중하자. 지금 이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바꿀 건 바꿔주더라도 내줄 건 내주더라도 헌법 정신은 지켜라 라고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강연하고 나가면서 보세요.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배웅을 했어요. 그리고
사표 낸 김웅 검사가 그 옆에서 배웅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아끼던 두 분이죠. 그리고 이번 인사에서, 지난번 인사, 이번 인사에서 두 분 다 저 멀리로 좌천된 분들이죠. 윤석열 총장이 별 말 안 했습니다. 긴 말 안 하고 짧게 했어요. 그간 고생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희원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윤석열 총장이 여러 가지 메시지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일단은 김웅 검사형에서 그간 고생했다. 딱 요 한마디 했어요. 그간 고생했다라는 것이 뭐 이 프로에서 올린 글이라든가 뭐 사직서를 낸 여러 경위를 다 자세히 알고 한 말인지 아니면 일단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그간 고생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다독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해석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총장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명을 거역했다라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반박을 하거나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그전에 뭐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권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빨리 달라 뭐 안 주고 이런 일종의 마찰이 있을 때에도 시시콜콜 이거를 언론에다 공개를 한다든지 제가 분명히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원래 절차가 이러한데 제 3회 공간에서 만나는 게 그동안 관행이 아니면 등등등등 막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이 많은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과묵한 게 장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점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국회에서 이렇게 외부적으로 홍보를 해도 해명을 하지 않는 한은 가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번 저 발언도 굉장히 윤석열 다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많은 말을 아끼면서 그 한마디에 그건 고생 많았다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가슴이 뭉클할 수도 있고 참 그 차가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보다 뒤에 헌법정신을 지키자라는 것 그리고 우리 검찰도 바꿀 건 바꾸자라는 것은 굉장히 정도 정말 정해진 교과서적인 정답이잖아요. 헌법정신을 지키자라는 것 어쩌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쩌면 지적인 것이죠. 잘 되고 있다면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아까 봉건 시대적인 명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재의 헌법 정신에는 맞지 않는 것이죠. 예. 해석을 굳이 하자면.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야당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님도 그렇고 범 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거는 수사권이 하나 어디로 가고 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조국 장관 때도 그런 이야기 했었죠. 사람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그것처럼 어떤 지휘권이든 뭐 수사권이든 뭐 무슨 뭐 기소권이든 이런 것들을 분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 견제가 가장 핵심이라는 얘기는 온 법조인이나 국민들이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지 권력하는 일로 딱 떼어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저는 그 문제가 검찰이 잘못했으니까 이쪽에 준다. 이 자체가 전제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제가 잘못했다고 일로 넘긴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잘못할 줄 안 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지금 경찰이 잘못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경찰이 그래서 수없이 지금 시스템을 개혁을 해서 잘해왔어요. 그런 것처럼 검찰도 시스템 개혁을 하자라는 목소리는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이 뭐 분산시키는 걸로 됐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국민 사기극이다라는 해석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저 그 부분을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많은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저렇게 한두 줄로 표현을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주제 공개할 텐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총장 얘기 나와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윤석열을 향해서는 초법적 행동을 했다라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래서 초법선생 윤석열, 고초거사 조국이라고 이름을 달아봤습니다. 조국 선생에 대해서는 고초를 겪었다. 윤석열 선생에 대해서는 초법적 행동을 했다. 초법거사 고초고사. 동의하십니까? 이 제목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초법적인 권력이나 권한 같은 것이 행사되고 있던 사건에 대해서 뭐 선택적으로 그 열심히 수사하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프로세스를 역행했다. 초법적 권력을 누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관계자는 전임인 박상기 장관과 문물총장 역시 인사 논의의 대부분은 제3의 장소에서 했다. 박상기 장관, 문물총장 다 현 정권 내에 있었잖아요. 제3의 장소에서 그분들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초법적이라니 이해가 불가하다. 라고 검찰 관계자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수 변호사님, 네. 지금 보면요. 예컨대
관행도 아니고 초법적이고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했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그 전임을 보더라도 전전임을 보더라도 제3의 장소에서 법무장관과 총장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대통령이 과연 그 관행을 모르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다른 수가 있는 걸까요? 저는 초법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검찰의 그동안의 수사권, 수사 지휘권, 뭐 기소권 등 독점적인 권력을 균형과 견제를 통해서 검찰과 경찰이 나눠 갖자라는 취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학의 사건처럼 제19 감싸기 검찰의 부패와 어떤 직권 남용을 해소하자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물론 경찰의 비대화, 권력 비대화를 보완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또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구조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추후 보완이 돼야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뚜벅뚜벅 나아가면서 국민과 함께 해나가겠다는 국민 주권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인사 프로세스를 역행한 것은 아닌데? 인사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로서 말씀드리면은 언제든지 사업주, 예를 들면 사업주로 보면은 사업주가 바뀌게 된다면 인사 관리나 혹은 조직 개편은 불가피한 사정이죠. 대통령으로서 그러한 인사 프로세스의 개선이나 잘못된 관행을 새로이 만드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존중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제 초법적이라는 말이 이수희. 네. 변호사님 네 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그런 관례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초법적이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을 한 거다. 뭐 어떻게 보면 적폐 수사에서 제일 앞에서 제일 열심히 할 때는 뒤에서 아 우리 윤석열 총장이다가 아 우리 윤석열 지검장이었죠 그때는 그러다가 지금은 윤석열 총장을 적폐로 모으는 건가? 저는 어제 뭐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관례라는 거하고 초법적인 거라는 거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관례가 있었지만 그런 관례가 불법이라든가 위법이라고 하면은 고쳐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그런 이전의 관례들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들이 적절한 이유들이 있었다면 그게 이제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상의를 했던 이유가 이제 뭐 중립적인 걸 좀 그 감안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불법도 아니고 위법도 아닌 거라고 하면 그거는 그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단어가 나온 거예요. 불법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니까. 그러면 초법이다. 초법적인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단어가 나왔는데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를 보면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상당히 이렇게 그 단어들을 이렇게 좀 낙인찍기 식으로 이렇게 그 좀 추상적인 표현, 그 언어들 어떤 특정 단어들을 써 가면서 마치 윤석열 총장과 검찰이 적폐 세력인 것처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지금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서 상당히 위험한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검찰의 인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 인사안에 대해서 인사 그 과정에 대해서 그럼 그 추미애 장관이 그 검찰 인사위원회 11시에 열기로 하고 예. 1시간 전에 들어오라고 한 거, 의견 듣겠다고 오라고 한 거. 그거는 그럼 뭐가 되는 건가요, 그거? 그것도 초법적 권력 아닌가요? 그렇게 그렇게 요구를 한 거. 거기에 누군가요? 아까 나왔던 김웅 검사가 봉건적 명의라는 평을 썼잖아요. 봉건적이라는 게 뭔가요? 이거는 근대 시민 혁명 이전에 체제를 봉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군주라든가 영주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명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내전은 내가 알렸다고 줄이 틀리는 게 봉건 시대인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봉건적인 명이라는 김웅 검사의 그 표현도 기가 막혔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 표현법이었던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윤석열 총장의 요구가 초법적이라고 하면은
그 추미애 장관의 한 시간 전에 들어와서 의견 밝히라고 하는 것도 저는 초법적이었다는 예,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의 이른바 이 선택적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또 논란입니다. 선택적 수사를 지시할 땐 언제고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사실 여부를 가리라라고 선택적인 수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른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전 장관의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등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하고 있었던 수사에 대해서 선택적 수사다라고 명명을 하며 신뢰를 잃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일단 저는 사실은 문 대통령께서 반어법을 쓰신 줄 알았어요. 아, 반어법? 네네. 아니,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께 누를 끼쳤으면 끼쳤지. 그것도 보통 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누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대통령께서 조국 전 장관한테 빚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거꾸로 말씀하신 줄 알았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선택과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검사가 사건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순서를 갖다가 가려가지고 이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고 그래야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꼭 검찰 일만 아니고 기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금 대통령께서 만약에 저런 식으로 그 생각을 하셨다면 일단 시기적으로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모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모든 수사가 다 끝나서 기소가 되고 그리고 나서 뭐 무죄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진짜로 별것이 아닌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 검사들이 일을 똑바로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직도 수사가 중요한 수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수사하고 재판은요 독립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대통령 같은 분이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면 뭐 정치검찰을 갖다 만들겠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꼭 그런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으셨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야지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은 아니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 출신 조영천 의원님께서 보시기엔 조금 어려운 질문이세요. 여당 의원이시니까. 대통령의 말씀, 윤 총장이 초법적이다. 초법적입니까? 아닙니까? 초법적이라는 근거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인사안을 가지고 제3의 장소로 오라는 것은 초법적이다. 그걸 좀 나눠가지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총장이 장관한테 갖고 오라 마라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면 저는 어쨌든 제가 검사로서 계속 몸담아 왔던 그 인사 작업을 곁에서 지켜본 바에 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청권자는 장관입니다. 장관이 재청권자이기 때문에 인사판을 짜는 것도 법무부 검찰국입니다. 만약에 대검에서 인사판을 짜가지고 인사안을 짜서 법무부에다가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먼저 줬으면은 저는 그게 초법적으로 오히려 왜 권한도 없으니까요. 예. 그냥 야 이거 어때라고 하면 이러고 저러고 하네라고 의견을 제시할 쪽이 먼저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거는 오히려 그게 더 초법적이죠. 그리고 실제로 대검에서는 인사안을 짤 수가 없어요. 블루북이 없으니까 블루북이란 거는 그 검사가 인관해 가지고 지금까지 근무했던 곳 주요 사건 세평 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찰 기록까지. 그게 다 집약이 돼가지고 이번에 인사 수요 발생하는 곳과 저 블루북을 봐서 또 랭킹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맞춰가지고 인사안을 짜는데 그거 없이는 인사안을 짜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협의를 하냐? 어떻게 의견을 묻냐? 법무부에서 인사안을 짜가지고 그걸 저 대검 쪽에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관 총장이 만나가지고 특히 대검에서 직접 총장이 쓸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줘요. 왜냐하면 직접 데리고 쓸 거니까. 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내가 꼭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대검 어디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직 문무일 총장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프로세스가 예. 돼가요. 박상희 법무장관이라. 그러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초법적 아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인사 보안입니다. 장관하고 총장이 만났다더라. 아, 그럼 인사 임박했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정치권에 줄대는 검사들도 있었어요. 예. 많았습니까? 누가 뒷배가 어디더라? 뭐 이런 소문도 사실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예. 요즘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흉흉해져요. 그래서 만나는 것조차도 보안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3의 장소에서 만나는 거다. 안 보이게. 안 보이게. 두 번째는. 만났는지도 모르게. 예. 아니, 이제 나중에 가서, 아이, 그저께 만났대. 그래서 곧 인사위원회 열린대. 뭐 이렇게 이제 말이 돌지요. 아, 곧 따지겠구나. 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장관과 총장의 독특한 위상을 고려한 겁니다, 이거는. 외청장이다. 라고 하는데 총장은 좀 다릅니다. 모든 외청장 중에 총장만 예, 장관급이고요. 그리고 장관은 검찰의 행정 책임자고 총장은 수사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 장관이 조금 더 높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총장이 법무부 저 청사는 가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다. 원래 가지 않습니다. 예. 그 위상을 고려해 준 겁니다. 결국 길게 말씀하셨지만 짧게 줄이면 대통령의 초법적이라는 말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의견으로 들리는데 초법 선생 윤석열, 고초고사 조국 선생에 대한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오늘 한국일보의 2030의 반응들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방금 이 말씀에 대해서 한국일보에 취재된 2030들은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최 씨, 대학원생. 본인 혐의로 사회정부를 일으킨 걸 고초라니 어이없다. 최 씨, 사회초년생이고요. 이젠 국가 차원에서 제식구 감싸기 박탈감을 느낀다. 2030 네티즌들은 국민은 안 보이고 조국만 보이나 고초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 아니다. 국민이야말로 조국 덕분에 고초를 겪고 있는데 말문이 막힌다. 그 큰 마음의 빚이 대체 뭐길래 조국 사태로 이토록 분노하는데 국민을 무시하는 건가. 저 자체가 재판 가이드라인에 작용한 건 아니냐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30대이신 이관수 논술께서 네. 보시기엔 어떠세요? 반응들은 이런데. 네,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2030, 청년들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좀 있고요. 다만 그러한 그 조국 그 전 장관에 대한 발언들이 조국 그 전 장관의 이 개인적인 수사와 별개로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서 그동안의 어떤 검찰개혁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역할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지 어떤 조국 검찰 개인의, 조국 장관의 개인의 문제를 이야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대 해석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한 메시지의 그런 핵심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조국 사태로 빚어진 좌우 갈등을 뒤로 하고 앞으로 새로운 시대의 미래를 위해서 통합의 어떤 그 한 축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미래를 보고 나아가자는 취지의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장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조국 전 장관이 고초를 겪었다. 그러니까 앞서서 뭐 우리 저기 정 변호사님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초를 겪었으면 문 대통령이 겪었을 텐데 왜 오히려 문 대통령이 이렇게 반대로 반어법을 쓰셨나 했다라고. 아니 저는 뭐 문 대통령의 그 따뜻한 마음 심성으로 자신이 아끼는 사람의 이렇게 헤아리는 그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아름답게 해석을 합니다만 어제 저 자리는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달고 한 기자회견이었잖아요. 저 자리에서 예를 들어 조국 교수도 아예 그래 고초를 겪었다. 윤석열 총장도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데 열심히 우리 집 평화롭게 해보자. 더 이상 우리 이런 싸움 같은 거 하지 말자. 이랬으면 오히려 대통령의 뜻은 저렇구나. 역시 대통령 다운 발언을 했구나 일 텐데 한 사람은 조금 누가 봐도 약간 혼내키는 듯한 이제 앞으로는 좀 이런 것도 좀 해라. 이런 건 좀 시스템을 좀 바꿔라. 이렇게 선택적으로 수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약간 훈계하듯한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마음고생 좀 놓아줘라 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에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의아했어요. 그동안에는 제가 앞서서도 예전에 뭐 이낙연 총리 때도 그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보고 시스템이 뭐가 잘못돼서 제대로 된 정보를 혹시 못 받아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억지로 지금 이해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저 발언 자체는 속마음은 정말 조국 장관에게 저런 마음이 있더라도 오히려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이 자세였으면 되게 멋있었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 조국 장관 그래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이런 사태로 국민들이 이렇게 추운 길바닥에 나와서 이렇게 나뉘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국민들을 좀 편하게 놓아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표현으로 갔더라면 국민들이 고초를 겪었다. 그렇죠. 아까 저 반화법처럼 비슷한 해석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대통령의 시각이라면 적어도 대국민 앞에서는 내 사람 아끼는 이것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따뜻한 마음인 거고요. 국민들이 그동안 너무 고생을 했으니 우리 이제 조국 교수 놔주자. 그러니까 조국 교수 놔주자는 뜻 자체가 조국이 아파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아파하시니 우리 이제 법대로 가게 놔둡시다라고 했더라면 좀 해석을 제가 좀 따뜻하게 하려고 했을 텐데 저는 그 부분에서 턱 걸렸다. 제가 이제까지 이해하려고 정보 처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했던 부분이 처음으로 제가 대통령께 조금 저 부분은 실망스럽다라고 제가 단언을 어디선가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고초 이런 부분, 형평성에서도 대통령의 발언이라기엔 조금 아쉬웠다. 예. 그리고 저 부분에서 왜 국민 이야기가 먼저 안 나왔을까는 아쉬움도 있었다. 저는 이런 편입니다. 청와대 얘기 나온 김에 세 번째 주제로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뉴스 보도에 그랬지만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검찰 수사로 인해서 인권 침해를 받았다. 대통령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실장의 명의로 청와대가 인권위에 공문을 보냈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 인권위에 보냈던 공문을 철회하는 스캔들이라고 제목 붙여봤습니다. 청와대가 다시 공문을 수거해갔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이건 또 뭔가요? 공문 반송. 그제 청와대 조국 인권침해조사 공문 인권위에 보냈죠. 한나절 만인 당일 오후에 인권위가 다시 반송했다는 거예요. 청와대 발송 당시 진정인의 실명을 기재 안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권위 법상 익명으로 진정 접수할 때는 진정 사건이 각하된다. 규정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잘못 보냈다. 청와대 측에서 반송을 요청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명분은 조국 인권 침해를 제기했던 진정인의 실명이 기재 안 돼 있기 때문에 형식적 절차를 충분시키지 못했다라는 명분으로 공문을 다시 청와대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인 공문에 진정인 실명이 누락돼서 회수했을 뿐이다 라고 밝혔는데 문제는 의문은 공문을 회수해갔다는 것을 쉬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권위가 어제 오후 3시쯤 청와대가 공문 가져갔어요 라는 걸 공개했어요. 인권위가 언론에 공개하기 전까지는 쉬쉬하고 있었다. 반송 이후 기자 질문에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며 제대로 된 설명이 그때 나오지 않았다. 조국 구하기 논란 탓인가?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위를 압박한다는 비판 여론에 공문을 다시 반송해 간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반송도 되는군요. 이게 약간 이렇게 털컥 하는 것 같은 게 인권위랑 청와대랑 서로 설명을 하는 게 처음에 청와대가 인권위에 그 이제 게시판에 청원 게시판에 올려졌던 게 20만 명이 넘으면서 그것을 이제 인권위에다가 넘겼다. 조국 그 뭐 전 장관 수사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뭐 그 알아보기 조사를 요청하는 그 청원 내용을 넘겼다. 이제 접수시켰다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청와대 디지털 센터장이 직접 또 나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인권위가 이게 진정서를 접수한 건 아니고 그렇게 그 공문을 받은 거는 맞다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예. 그런데 또 반나절 만에 다시 반송을 했는데 반송 이유가 진정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익명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때는 각하한다라는 규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한 인권위에서 뭐 진정 접수는 아니고 그냥 공문을 받았다라는 거나 이거는 또 진정 사건의 경우에 접수에는 또 진정인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랑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앞뒤 그 설명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묘한 게 시점으로 지금 그 저 국가인권위의 위원으로 세 사람이 선임이 됐어요. 예. 그 저 위촉이 됐는데 그분이 그 뭐 실명을 얘기해도 되겠죠. 이거는 박찬웅, 저기 한양대 교수인데,
이분이 조국 전 장관 그 수사를 다 할 때 개인 그 저기 사건으로 수사 그 가족 비리 수사를 할 때 검찰을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그 조국 장관을 비호를 했었거든요. 그런 인물이 그 인사가 지금 인권위 위원으로 그 위촉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같은 날에 또 청와대에서는 조국 그 장관 전 장관 수사에서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 알아보라는 또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조국 전 장관 수사팀에 무슨 그 인권위에서 뭐 인권 침해 사항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이 수사팀에 대해서 감찰을 하면서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 그림을 그려, 큰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니냐. 라고 밖에는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거는 저는 또 이 인사를 가지고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수사팀에 대해서 그 수사팀을 흐트러 놓는 것뿐만 아니라 그 좌천성 인사를 했죠. 거기에 더불어서 그러면 징계권 행사를 할 거냐, 감찰권을 행사할 거냐 뭐 이런 그 언론 보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좀 가시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른바 방송이 김호준 씨 등을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이른바 조국 백서 논란에 대해서 어제 보도해드렸는데 진중권 전 교수가 이에 대해서 백서가 있으면 흑서가 있어야 된다라며 흑서를 만들겠다라고 밝혀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흑서라는 말은 잘 없죠. 백서는 그 백이 아니죠. 근데 그걸 한번 튼 거죠. 백서가 있으면 흑서가 있어야 된다. 후원금은 안 받고 대신 인세는 내가 먹겠다. 라며 진중권 전 교수가 글을 남겼는데 우리 같은 책쟁이들은 척 보면 안다. 사기라는 거. 대중은 책 한 권 만드는데 얼마든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돈 있으면 난민,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돕는 데에 기부를 하라. 모금액이 3억이었고 진보적인 분들 내부에서도 진보팔이 하지 마라 라는 지금 비판도 있었어요. 백서와 흑서 장 교수님 어디가 더 흥미롭습니까? 네, 흥미는 항상 반대쪽이죠. 흑서 쪽이 일단은 끌리긴 끌리죠. 근데 저는 저기서 굉장히 뼈아프게 들렸던 게 나는 후원금 안 받겠다. 후원할 돈 있으면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등등등 어려운 분들 이름을 댔어요. 전 여기에 뼈가 있다고 봐요. 지금 정말 힘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조국 전 장관을 위해서 돈을 내는 서민들을 지금 이야기한 거잖아요. 정말 힘든 건 당신들일 수도 있는데 당신들 17일 반도 돈 모아가지고 그게 조국이 먹일래. 사실 저는 이런 의미도 거기에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흑서든 백서든 흥미 위주로 팔린다면 오히려 저는 희망적이에요. 왜냐하면 사시는 분들이 돈 내고 내 흥미라도 챙길 수 있으니. 근데 흑서 백서가 만약에 정말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 현실은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은 흥미로 사고 팔리는 게 아니라 싸움하듯이 야 흑서가 더 많이 팔려 백서가 더 많이 팔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계속 상처를 받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저는 안타깝거든요. 저는 흑서든 백서든 전 세상이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정말 이런 데 쓸 돈들이 있으면 저도 이웃의 따뜻한 불이웃을 위해 돕는 게 조금 더 가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예,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91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돌직구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코너입니다. 돌직구쇼 총선 알림 준비되어 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알림이 도착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돌직구쇼 총선 알림 오늘은 두 가지 알림입니다. 첫 번째 알림은요. 자리를 맞바꾼 전현직 총리 이낙연 정세균. 정세균 이낙연 두 분의 자리가 교체됐습니다. 한 분은 종로에서 총리로 또 다른 분은 총리에서 종로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종로로 오게 되는 이낙연 전 총리가 정세균 의원이 쓰던 선거 사무실을 물려받으려고 했지만 정세균 총리 측에서 이를 거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단 두 분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저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근무를 마치고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사랑하고 질책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사람이 자리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런데 종로에 있었던 정세균 국회의원 사무실을 이낙연 총리 측이 좀 우리가 물려받아서 쓸 수 있느냐라고 문의를 했는데 정세균 총리 측이 이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정세균 총리 측에 종로에 있는 사무실을 물려받아서 쓸 수 있는지 의사타진 했는데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 이낙연 총리 측이 뭔가 좀 섭섭한 듯한 반응을 나왔어요. 정세균 총리는 국회의원 임기인 5월까지는 사무실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물러주겠다는 거죠. 이낙연 전 총리는 종로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다른 정세균 사무실은 그대로 있고 다른 사무실을 종로에서 낼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정치현 의원님도 지금 남양주에 네. 국회의원 사무실 있잖아요. 네. 일단은 정세균 총리는 총리로 가시니까 뭐 사무실 좀 물려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거절한 겁니까? 아, 지역 사무실에도 직원이 있고 그 드나드는 분들이 있죠. 고정적으로 드나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사무실을 이어준다는 거는 나는 완전히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정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러니까 밀어주는 거죠. 예. 아, 저 지금 정세균 의원은 이 사람을 확실히 밀어 사무실도 밀어줬대. 예. 그리고 그 가장 그 확실한 근거가 사무실을 밀어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사람들을 물려주는 거고. 네. 뭐 아무리 전략적으로 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지금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원칙은 경선이고요. 또 저기에 경선 후보가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로인데요. 아, 어쨌든요. 상대가 이낙연인데요. 아, 그래도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면은 왜 경선 원칙이라면서 이렇게 저 티나게 밀어주냐. 이 선거법 위반 아니냐. 라고 해도 말은 돼요. 꼬투리가 잡힐 수가 있다니까요. 예. 그 말인 즉슨 정세균 총리가 현재 이낙연 총리를 안 밀어주겠다. 아니 그게 아니고 깔끔하자 우리. 깔끔하자. 예. 지금 물려받은 분도 있잖아요. 청와대 출신 중에. 이낙연 총리께서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정세균 신임 총리가 의원직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 지역사무실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지역민들의 뭐 민원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거기에 또 현재 보좌관들도 또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낙연 총리께서, 전 총리가 좀 너무 조급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공천 받은 후에 그 사무실을 물려받는 것이 그게 좀, 통내죠. 이런 경우가.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산업부 장관, 박영선 그 예. 장관의 경우에 뭐, 모 인사를 그 지역에서 뭐 구의회 의장부터 해서, 본인의 그 구로구의 조직이라고 아주 할 수 있는 조직, 큰 조직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하고 뭐 식사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이거는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도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총리니까. 네. 자, 정세균 현 총리와 또 독특한 인연을 갖고 계신 분이 이건수 노무사인데 주례 선생님이었다고요. 네, 제가 결혼할 때 주례를 또 봐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도 정세균 총리 축하 메시지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한 6시 정도에 콜백에 오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통화를 좀 나눴는데 혹시 여쭤보셨습니까? 왜 그 사무실 안 줬습니까? 이렇게? 아, 그 얘기는 못 물어봤구나. 그 얘기는 못 물어봤습니다. 예, 문 여쭤봤고 하여튼간 그 앞으로도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정치 그리고 더 나은 일들을 또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적극 응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사무실은 물려받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경선은 시작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총선 알림 두 번째 뉴스입니다. 황해구의 아내 튕김이라는 제목이에요. 한 명은 구해, 한 명은 튕김. 들어볼까요, 목소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우리 자유파의 대통합에 역할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 이호도 합치고 신호도 합쳐서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에 나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대통합입니다. 왔으면 좋겠다라는 공개 구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안철수의 생각 살펴보시죠.
김도식 전 비서실장을 통해서 입장문을 냈는데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국가 혁신을 위한 대전환이 시급하다. 정치공학적인 통합 논의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정영진 변호사님, 이쯤 되면 지금 예컨대 한국당과 새 보수당의 어떤 통합 논의에서 안철수 전 대표도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인데 안철수 전 대표는 나는 거기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 통합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의지로 들리는데. 일단 좀 굉장히 의외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수 야권의 상황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딱 그 상황인데. 공감대가 있다라고 저는 봤고, 그다음에 이제 김근식 교수 유명하지 않습니까? 김근식 교수가 그 모임에 참석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김근식 교수는 안철수 전 대표의 아주 가까운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말을 갖다가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내 뜻이 아니다. 그다음에 김근식 교수가 간 거는 나랑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여태까지 정치 역정을 쭉 살펴보면 주위의 측근들이 계속 떠나요. 그런데 김근식 교수도 그럼 떠나는 건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당을 갖다가 새로 창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다음에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건요. 제가 듣기로는 예. 정세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정치가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호랑이를 잡고 싶으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걸 잡아야지 호랑이 굴은 여기 있는데 거기가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또는 무섭다고 먼 데 가가지고 새로 굴 파면 그러면 오히려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수희 변호사님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번 선거 때 이른바 국민의당 열풍을 한번 맛봤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보수의 분열 그다음에 진보의 어떤 실망감 속 그 틈에서 제3지대 말은 중도지만 제3지대에서 톡톡한 표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또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근데 제3지대라고 말하기가 좀 2016년 저기 총선의 경우에 그 호남 지역에서만의 열풍이었지 그 외 지역에서는 그 국민의당의 그 뭐 당선자를 많이 내고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이 그럼 그렇게 득표를 했느냐? 그때는 그 문재인 그 전 대통령이 당시 이제 대표로 있던 당에 대한 그러니까 민주당이었죠 그때도. 민주당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었죠. 반 호남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냥 호남 홀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반사이익을 본 거죠, 국민의당이.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이 제3지대에서 성공했던 것은 아니다. 2010년 총선이. 그러면 지금 이제 그 2020년 이번 4월 달 총선에서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저는 이 반문을 기치로 한 이 통합 논의에 대해서 만일 독자 정당으로 나왔을 때 그래서 표가 갈려서 수도권의 경우에 그래서 민주당이 득을 보는 상황이 됐을 때에 향후 안철수 전 대표가 뭐 국회의원 배지에 연연할 건 아니고 대선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 비난에 대해서 예. 본인이 어떻게 감당을 할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는 오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이제 한국당 뭔가 이렇게 좀 종선 느낌이 나잖아요. 큰 집에. 뭐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낮추더라도 하여간 같이 하게 되면 그거는 황교안 대표가 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뭐 정말 할 수 있는 최대의 저자세를 통해서라도 결과가 좋았을 때는 그 모든 공을 갖게 된다는 의미에서 뭘 그 자존심 세우거나 아니면 어떤 뭐 작은 거 큰 거든 작든 크든 어떤 장애물들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합쳤을 때에 그 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거다. 공을 가져올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조영천 의원님.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번에 한번 신당 합당한 적 있었잖아요. 당시 김한길 대표의 민주당과 네. 합당했을 때 그때도 안철수 전 대표가 일단은 독자당을 한번 꾸리고 그러니까 덩치를 키우고 그러고 나서 사실은 합당 협상에 들어갔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말은 일단 선 그어놓고 독자신당 만들어서 본인의 세력을 어느 정도 덩치를 불리고 체급을 한 체급 불려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뭔가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밝기 위한 해석이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바른미래당 당권파라는 베이스 캠프가 좀 살아있는 상황 아닙니까?
귀국을 하게 되면은 손학규 대표의 거취를 빨리 정해라라고 하는 당권파 의원들의 압력이 강해질 것이고요. 거기를 베이스캠프로 해가지고 어떻게 합정연행하는 것이 가장 정치적으로 유리한 것인가를 아마 생각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철수의 새 정치가 과연 무엇인지 이번에는 좀 정말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거 보여주실 자신 없으시면 새 정치 얘기는 이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하필 시간인데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필 4인방에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분의 하필 주인공입니다.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병원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리 왕자 부부가 독립했다고 해요. 그리고 부산의 레미콘과 관련된 이야기, 스타 수학 강사 주혜지 씨의 발언 논란 전해드립니다. 아주대 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가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에게 폭언을 당하는 녹음 파일 공개로 촉발된 논란의 불씨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의 중증 외상센터 운영의 적정성 문제로 옮겨붙는 모양새입니다. 기존에 월급을 주고 있던 사람들을 갖다가 그 예산을 돌려가지고 그렇게 막게 한 거에 대해선 제가 센터장으로서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병원에서 헬리콥터 사업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싫으시기 때문에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걸 갖다가 그걸 빌미로 해서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건지 저는 아직도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국종 교수는 외상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세금과 국가지원금이 전혀 관계없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며 이른바 폭로를 한 바 있습니다. 파문을 일으킨 녹취 속 유 원장은 때려치워 인간 같지도 않은 XX 등이라며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 때문에 이국종 교수가 두 달 동안 병원을 떠나 태평양 해군 훈련에 참여하게 된 것 아니냐라는 분석과 우려가 잇따랐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대화는 4, 5년 전의 일이며 이 일로 해외 훈련에 참여했다는 것도 개연성이 부족하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간호인력 부족, 병상 부족, 닥터 헬기 문제 등등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 병원 측의 오랜 갈등이 이번 욕설 녹취록 공개로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해군의 해외 합동훈련 참석자 출국했던 이국종 교수가 오늘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논란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장혜원 교수님, 이 논란 자체가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이국종 교수를 응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국종 교수가 하고 있는 이른바 중증 외상센터의 어떤 공익적인 성격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분이 없고 그리고 아주대병원에서도 사실상 이국종 교수를 지금까지 지원해오는 협력적 관계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양측 간의 이런 불화 자체가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국종 교수로 인해서 우리가 그간에 저쪽에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지 못했던 열악한 상황들을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닥터헬기 대표적으로 이국종 교수 떠오르는 의료 시스템의 어떤 개선이라든지 부족한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까지 찾았어요. 그리고 예. 해결책을 위해서 정부가 예산까지 지원을 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쓰였느냐 그 향후 문제에서 지금 약간 갈등이 빚어진 것 같은데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국종 교수가 정부 예산 뭐 20여억 원이 60여 명의 인력 확충하는데 보내졌는데 실제로 의료원에서는 그 중에 일부만 인력 충원에 쓰고 나머지를 그냥 기존 간호사들 월급에 줬다. 그러니까 허투루스였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외부적인 해석으로는 이제 그렇게 너무 의료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을 바깥에 다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의료원과 이국종 교수의 센터장의 갈등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의료원장 측에서는 이국종 교수가 눈에 가시 아니었겠느냐. 좋은 건 다 본인의 공으로 지금 세상에 알려지고 안 좋은 것들은 다 의료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국종 교수도 성격이 그러신 것 같아요. 본인이 일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하지만 예. 개인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떠들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녹취록에 대한 것에서는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때 깨진 상황이었죠? 라는 정도가 MBC 보도에 나온 걸 제가 봤는데 네.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이번에 오시고 나서 혹시나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한다면 나오겠지만 기존에 지금 이런 분위기 그동안 이국종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런 갈등들이 아마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겠습니까? 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정진 안타까워요. 예. 변호사님 예.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 병원 사이에서의 마찰은 계속해서 있어 왔고 네네.
그러니까 이번 녹취록이 4, 5년 전에 녹음됐다라고 네네. 병원 측은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게 이번 이국종 교수의 어떤 해외 출장과는 무관할지 몰라도 4, 네. 5년 전부터 이국종 교수 아주대 병원 사이에 마찰은 있어 왔다라는 또 다른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봤는데요. 2012년도에 경기도에서 강연을 할 때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기가 많이 들었다. 이국종 네. 교수가. 심지어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고 있는데도 전화가 오더라. 왜냐하면 사실은 그 아주대 병원이 그 광역 그 외상센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그 지원 받은 금액이 66억 원이 넘어요. 국가돈이죠. 국가돈이. 왜냐하면 이제 이국종 법이 있어요. 이국종 교수 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석혜균 선장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갖다가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는데 그게 이국종 법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은, 현실적으로는 그런 응급 환자들은 되게 블루칼라 환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선 굉장히 계륵 같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수익이 안 된다는 거죠. 병원에선. 66억을 받아도 손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나 그 총장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람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살리자. 이거는 범정부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아플 소식도 바로 만나보시죠.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왕실에서 독립하겠다. 독립선언을 해서 영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해리 왕자와 마클 왕자비. 엘리자베스 여왕도 처음엔 크게 분노했지만 니들이 어떻게? 왕실 긴급회의 결국 그래 나가 살아라 독립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에서는 맥시트라고 불리는 이번 독립 결정을 마크의 왕세손비가 주도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왕실의 금기를 깨뜨려온 마크에 대한 영국 언론의 공격이 거셌고 로열 베이비 출산 후에도 공개를 거부하자 시민들 사이에서도 특권만 누리고 의무를 피하려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는데 결국 이러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왕세손비 부부가 독립이라는 반란을 주도하게 됐다는 것. 독립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문제. 지금까지 영국 공적 자금으로 생활해온 이들 부부는요. 지난해 윌리엄 왕세손과 해리 왕손 부부가 쓴 돈이 2160만 파운드. 우리돈으로 지난해 한 해만 330억 원을 썼다는 거예요. 독립한다면 이 같은 막대한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까? 일단 해리 왕손 부부는 자신들의 공식 코칭인 서식스 공작, 공작 부인이 들어가는 브랜드 등록을 추진해서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수의 영국인들은 해리 왕자 부부가 왕실의 의무와 책임을 거부해놓고 왕실 일원에게 부여되는 로열티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들이 앞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캐나다에서도 이들 부부의 경호 비용을 정부가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왕족 신분 때문에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강한 거부감이 나오고 있다는 영국 뉴스입니다. 경사도 17%의 급격한 내리막길이라 평소 공포의 내리막길이라고 불리는 부산의 신모라 교차로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62세 대형 레미콘 운전사 A씨가 교차로 방향으로 내리막길 주행 중 교각을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면 더 큰 인명피해를 낳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목격자는 운전자 A씨가 방향을 틀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사실 부딪히는 각이었어요. 근데 레미콘 기사님께서 핸들을 살짝 꺾으셨어요. 지난해 3월에는 화물 차량이 통역 차량을 들이받아 중학생 3명이 다치는 등 지난 5년 동안 이 모라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만 27건. 주민들은 급격한 경사 때문에 브레이크 고장 사고가 잇따른다며 불안해하고 있고 과속 단속 카메라도 무용지물이라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레미콘이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국과수의 정밀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경사도 17도라는 게 이게 조 의원님 이거 엄청난 거죠. 스키장 같네요. 스키장 같은 거예요. 그런 거. 부산 가보면 옛날에 그 6.25 때요. 6.25 때 그런 농담이 있었죠. 미군 병력이 이제 밤에 부산 항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는 접안 시설이 좋지 못해가지고 그 앞바다에 머물렀다가 이제 동이 트고 난 다음에 접안을 하는데 그 바다에서 보니까 부산 쪽에 뭐 그냥 고층 빌딩이 막 있다는 거야. 예. 밤에
야, 이거 뭐 전쟁 중인데 되게 번화하구나. 근데 아침에 이렇게 보면 그게 다 없어졌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전부 다 달동네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걸 고층 빌딩으로. 예, 그 오인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저 산이 많고 부가 부산이란 게 소뚜껑 부자의 매산자인데, 그러니까 소뚜껑처럼 이렇게 굉장히 백두 저 산세가 가팔라요. 부산이. 경사가 많아요. 부산이. 경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가지고 이 도로도 내고 안전 장치도 좀 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부산에 눈 한 5mm만 와도 난리가 나죠. 워낙에 눈도 적은 동네인데다가 또 너무 경사가 급해서 예. 사고도 많이 나고 꼼짝 못하는데 저는 또 오히려 저 교각 저거 안전진단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 큰 레미콘이 저 교각에 박아서 만약에 저게 구조에 이상이 생겼다면 저 고가 도로에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하는데 어쨌든 도로 안전 진단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번째 핫플 소식 만나보시죠. 평소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스타 수학 강사 주예지 씨가 이른바 용접공 비하 발언에서 파장을 일고 있습니다. 그제 자신의 개인 방송에서 수능 가형 7등급이 나형 1등급보다 실력이 낮지 않다는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실언을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가형 7등급이 나형 본다고 1등급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가형 7등급은 공부 안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할 거면은 징 용접 배워가지고 징 용접 배워가지고 저 호주 가야 돼. 돈 많이 줘. 아, 이 용접을 하는 신용과 소리까지 흉내낸 발언을 두고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특정 직업군을 비하했다는 비판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주 씨는 더워서 헛소리를 한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후 그가 출연했던 문체부 영상이 삭제되고 출연 예정 방송도 취소되는가 하면 대한용접협회 측까지 공개 사과를 요구하자 주 씨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당 직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불편함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 조금 더 신중을 가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과를 하는 게 맞죠? 이번 당연하죠. 네. 당연한 사과고 말을 한마디 한마디 신중을 가하겠다고 한 말 이전에 제가 볼 때는 그 주 강사님 지금 가치관에 대한 정립이 조금 더 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방적으로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지금 아직 보니까 어리시네요. 예쁘고 예. 그리고 요즘에는 강사지만 스타 강사는 정말 연예인급이거든요. 그럼요.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가치관이 그걸 보고 있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그럼요. 큰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선생님이시고 일종의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말을 조심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저 지인 용접공 저 제가 사실 보기 되게 저도 되게 거북했거든요. 특정 직업을 비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군 모두를 어쩌면 비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말한 그 군이라는 것은 많이 아실 거예요. 좀 힘든 일을 하시거나 심지어는 수입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관을 지금 엉뚱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건 비하할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호주에 가면 돈을 많이 번다? 결국 다시 말하면 돈 많이 버는 건 좋다라는 말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그 기본 가치관을 봤을 때는 물론 윤리 선생님이 아니시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지금 높은 위치에 계신 거예요. 뭐 강사님 뭐 이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많은 젊은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계신 분으로서 물론 말도 조심하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좀 생각에 대한 가치관을 한 번쯤 이번 기회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예, 선배 언니의 조언입니다. 예. 네.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스타 강사라고 한다면은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건전한 사고를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인성이 첫 번째라는 관점에서 강의를 좀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그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라고 보고요. 이런 문구가 떠오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그리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말이 떠오르고요. 가장 좋은 직업은 본인 스스로가 행복하게 일을 하고 즐기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스타 강사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오늘도 이제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벌써 1년이 넘게, 아니면 3개월 정도 함께 오셨던 우리 또 소신의 대명사, 소신파 조홍천 의원님이 오늘 마지막 방송이세요. 소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원래 땜빵으로 한두 번 나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냈습니다. 농담이세요, 이거 농담이. 사실입니다. 예, 그 현안에 대해서 그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정말 가급적 그 이분법 논리를 떠나서 예. 정말 공론 분열을 안 하게 하는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참 힘드네요. 예.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데 참 큰일입니다. 네. 뭐 앞으로 우리 돌직구쇼 말 그대로 시원시원한 돌직구로서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뻥뻥 떨어지시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계속 거듭나시기를 빕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방송에서도 그리고 국회에서도 소신 있는 발언들 많이 보여주셨는데 오늘 마지막이지만 향후에 또 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밖에서도 또 계속해서 소신 발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홍천님 제가 처음 뵀을 때가 그 횟집했을 때 제가 찾아갔을 때 12분전인가에서 뵀었는데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군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